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됩니다. 영광군은 지난 27일 지역민의 백신 접종률이 80%에 도달함에 따라 찾아가는 행복드림 버스 등 영광군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을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영광군 보건소의 건강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참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가능합니다.